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서로 어떻게 친하십니까? 아까 그 인트로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에 저녁 진행 한번 하셨던. 아, 그때 네. 만나셨었군요. 네, 그때 네. 제가 출연하는 날 그때 진행하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그래. 두 분 중에 누가 선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몇 년 되셨죠? 몇 년도에 여의도 들어오셨죠? 저는 2005년에 들어왔어요. 2005년? 어, 저도 네. 2005년에. 어, 같은 해요? 네. 네. 아, 그럼 근데 한 분은 부장이고 한 분은 차장. 아, 이렇게 되는군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또. 아, 이런 일들이 네. 또 사실 아. 우리 아,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격으로 시작을 하시네요. 아니, 먼저 승진하는 먼저 퇴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뭐 사실 그 얘기를 근데 왜 네. 하시는 갑자기 올 때랑 갈 때는 순서 없다고 그렇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네. 먼저 갈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제 또 박병철 부장님이랑 또 박세익 전문의 두 분이 이제 오셔갖고 또 94년 95년으로 또 약간 차이가 아, 있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박재영 차장님이 원래 이제 영승원 부장님 욕을 많이 정리해 주시는데 네, 아침에 오늘은, 제가 하는데 네, 박재영 차장님이 네.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뭐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오늘 뭐 시장은 일단 바이오 쪽이 좀 좋지 않아서 별로 좀 좋지 않았었고 코스피는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채팅창에도 물어보시던데 신풍제약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아, 신풍제약. 네, 최근에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바이오가 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이제 영국에 나오면서 영국 확진자가 확 늘면서 뭐 CGN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이 괜찮으면서 코스닥이 꽤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부터 좀 하면요. 일단 신풍제약이 임상 이상에서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약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을 순 없었겠죠. 네. 일단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라맥스가 신풍에서 만든 네. 신약이에요. 맞습니다. 네. 임상에서 13개 대학병원에서 총 113명 대상으로 임상 이상이 시행이 됐는데 투여군과 대조군 여기에 이제 크게 음전율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관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한가를 갔죠.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했는데 그거를 네. 다시 음성으로 바꿔주는 음성으로 네. 전환되는 환자의 비율이 이제 음전율인데 네. 투여를 했던 약을 투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가짜 약 대조군 그렇죠. 대조군 투자 했더니 네. 두 개 차이가 없더라.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요. 일부 지표에서는 이제 코로나19를 좀 억제를 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을 좀 낮췄다라고 해서 3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3상은 이제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2상에 비해서 11배 많은 1300명 때 1238명 그러니까 같은 약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그건 개선 되겠죠. 네, 약 네. 좀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영향으로 사실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시총 비중이 꽤 높거든요. 네. 이쪽이 좀 동반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네. 악재라고 해야 돼.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이제 어제 영국이 봉쇄를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또 이게 또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네. 중국에서도 좀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뭐 바이오 제약자들이 그냥 폭락을 했어요. 신 중국에 그 신약 개발 이제 임상을 네. 할 때 네.
임상 그 규정을 좀 강화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임상할 때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박지영 시장님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오늘 좀 하필이면 좀 이게 신풍제약 쇼크까지 터졌는데 네. 옆나라 중국까지 이 난리가 나버리니까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악화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도 꽤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일단 영국 봉쇄 얘기를 좀 하면 원래는 이제 6월 21일 날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때 이제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4주 정도 미뤘어요. 네. 그래서 7월 19일 날 이제 봉쇄를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영국 총리가 이제 19일 날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최종 결정은 12일 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결정 확진자 수가 엄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일단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한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는 60명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지금 백신 보급률이 올라가고 나서는 네. 1,000명당 1명. 그러니까 사망률이나 병원에 입원한다는 이런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설령 감염되더라도 네. 중증까지 안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봉쇄를 계속 좀 유지하는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규제를 풀기 어렵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고 백신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19개월 만에 이제 만약에 봉쇄가 풀리게 되면 16개월 만에 영국은 이제 마스크를 뭐 쓰지 않고 지금 유로 2020 하고 있잖아요. 네. 잉글랜드 막 엄청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네, 난리가 났던데 네. 그런 것들 뭐 스포츠라든지 극장, 식당 이런데 수용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권고 이런 네. 것도 없어져서요. 나이트클럽도 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엄청 뭐 걱정하는 것 같더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또. 그리고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좀 많이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일각에서 이제 일부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예방 효과도 좀 높다고 하니까 네. 좀 어느 시점에서는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좀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네. 감염도가 높으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네, 맞아요. 굉장히 심하면 이제 감염 속도가 빠르지 않다. 아. 약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속도가 처음에 엄청 빠르다 보니까 아. 약간 이제 공포 심리가 많이 이제 커졌었던 것 확산세는 같아요. 확산세는 무서운데 네.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심한 증상이, 네. 증상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백신의 영향도 분명히 맞아요. 그 증 제가 그때 기사를 보니까 그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 이게 걸려도요 네. 열이 안 난대요. 아, 열도 안 나요? 고열이 아니고 기침도 안 난대요. 기침과 열이 없어서 네. 이걸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거의 무증상에 가까운 네. 뭐 두통이라든지 오한 이런 건 있는데 열이랑 그 기침이 없어서 네.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예.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고령화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오늘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중국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1억 9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3.5%. 네. 이게 2025년 되면 60세 이상 노년층이 3억 명을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25년이면. 그러네요. 3억 명이면. 네. 3억 명이 어마어마한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비슷한 통계가 나왔는데 10년 뒤면 50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50세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습니다. 네. 우리 정 프로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50세까지는? 아유, 한참 남았죠, 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년 뒤면 절반이 그러고 네, 8, 7년생이니까. 10대 인구는 9%, 10%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군요. 뭐 역삼각형? 고려정자형? 네. 그러니까 점점 애도 안 낳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인구들 많아지는 거죠.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거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일단 이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돈을 엄청 쏟아붓고 하는데 뭐 아이 안 낳고 그렇잖아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 문제 직면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중국 노년층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독거노인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억 9천만 명 중에 한 2,500만 명이 독거노인이다. 그런 이제 통계가 있고요. 노인의 소득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소비의 주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작년 5월 기준으로 중국 노년층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요, 40세 이상 연령보다 16분이 더 긴 64분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중국은 유튜브가 없을 테니까 이런 이 컨텐츠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소득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휴양지 하이난, 뭐 우리 지금 제주도 같은 지역, 네. 이 하이난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방문객 중 56%가 60세 이상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이제 소득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노년층이 돈도 좀 쓰고 좋은 데서 이제 계절별로 네. 이렇게 좀 이제 지내는 그런 일이 좀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이거죠. 네. 네. 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유망산업으로 실버 여가산업, 그다음에 네. 양로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망해질 것이다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 뭐 관련된 테마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면 콘텐츠 소비가 많아졌다라고 하니까 뭐 콘텐츠 관련된 업종이 좋아지겠죠. 네. 지금은 젊은층 대상으로 이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뭐 미스트롯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앞으로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중국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맞습니다. 미스 경급 이런 거 한번. 아, 흰 분장하시고 선글라스 끼고 나가시면 인기 좀 있으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네, 이런 거 많이 드시겠죠. 우리도 이미 많이 네. 좀 네, 했었죠. 정프로님은 몇 가지 드시고 건강기능식품이요? 네, 건기식. 저는 이게 챙겨 먹진 않는데 그래도 뭐 어찌 하다가 보면 그래도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해도 한 두세 개는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개 먹고 있습니다. 뭐 드시죠? 면역에 좋은 거. 네. 그다음에 그 장에 좋은 거. 그다음에 비타민. 아 일단 흑삼전탕 드시고 그다음에 이즈비 맛집 드시고. 그다음에 운조 커피 이렇게 세 개 드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운조 커피는 되겠습니다. 왜 들어가는 거예요? 운조 커피 건강에 좋습니다. 아, 커피가 그것도 건기식인가요?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아니 네. 그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보다 커피가 훨씬 뭐 건강에. 아 그런가요? 당 건강이나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제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을 들 수 있는데 네. 뭐 치매라든지 원격 의료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발달할 건데 이건 사실 10년 전부터도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도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았는데 이젠 진짜 본격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아. 중장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이제 고령화하니까 이게 또 떠오르는 게 제가 봐서 나이 들면 또 뭐가 어디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치료를 갈까?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치료를 받을까 치료라든가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병원 같은데 또 많이 자주 갈 것 같긴 한데 네, 네. 일단 임플란트 좀 떠올리더라고요. 아, 치과 쪽으로 아 임플란트. 왜냐 이가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 뭐, 약해지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예전에는 뭐 돈 없을 때 못 고치다가도 돈이 좀 생기면 임플란트 같은 거 얼마든지. 그리고 아니 네. 제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연세가 75세인가요? 65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의료보험 적용을 해줘요. 아 임플란트도?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역시 그 나이 들면 주름. 네.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아. 주름 개선 치료제라든가. 아 그런 게 또 그러니까 있군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죠. 네. 의료용 다리미 네. 이런 거. 의료용 다리미요? 네. 뭐죠 그 이렇게 좀 리프팅, 리프팅 의료용 다리미. 의료용 다리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관절이나 이런 쪽 치료 약품들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좀 있어요. 맞아요. 맞아. 인공 관절 회사. 뭐 그런 것도 있고 재생하는 관련된 회사도 있고. 확실히 현업에 계신 분들 두 분이서 막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시니까. 네, 갑자기 생각나네. 아 좋습니다. 네. 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이제 중국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요? 연금이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에도 갈 수 있고, 네? 뭐 피부도 펼 수 있고, 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네? 다 할 수 있는데. 노후를 위해서 IRP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네. 지금 광고도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설을 하시면 네. 이제 개설하시고 ETF 거래만 하셔도 아하. 커피 상품권 저희가 쏩니다. 아유, 노후도 보장받으면서 커피도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요게 네. 다가 아니라 IRP 관리 수수료는 무료. 아하.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네네네. 노후가 편해지실 수 있다. 아유, 정말 회사에서 많이 예쁨 받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가기 전에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아쉬워서. 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근데 진짜 제가 장 보면서 뭔가 좀 전기전자 업종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좀 네네. 분위기가 살아났는데 네. 좀 오늘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좀 샀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좀 약간 바닥쳤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는 좀 잡혔나요 혹시?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일단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네.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사실 주가는 별로였잖아요. 네.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관망이 맞다. 지금 그거 말고 다른 쪽들이 워낙 뭐 이게 약간 이런 표현으로 정말 미쳐 날뛰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원자력 관련된 쪽, 어제는 항공 우주 산업 관련된 쪽.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는 사실 항공 우주가 성장 산업, 신성장 산업들이 올라가는 가장 끝물에 올랐었거든요. 고점을 보면 1월 네. 1월 초에 그때 뭐 항공 우주 ETF 나온다라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고 가장 먼 미래 얘기니까 그렇죠. 네. 성장 신성장에서 가장 먼 미래고 네.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가치주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는데. 이제 지난달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게 돌아가면서 나왔는데 요새는 일단 지수가 고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성장주나 가치주나 논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그런 쪽에서 순환매가 조금 더 나온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때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도 마이크론이 한번 미끄덩했잖아요. 네.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내일 실적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질문들이 이제 요즘 뭐였냐면 너무 그동안 못 갔잖아요. 사실 뭐 앞으로 4분기 꺾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근데 오늘 사실 특별한 뉴스도 없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그 삼성전자가 1% 오른 거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올랐다고 해도 좀 그런데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거예요. 1%면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바닥을 탈출하는 좀 신호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좀 기대를 네, 그런 좀 기대도 좀 들어서 한번 좀 어떤 분위기인가 좀 여쭤봤어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어야 되나 그건 아니고 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오늘 어땠는지 네.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박재영 차장님은 그래도 한번 숫자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미쳐 날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숫자를 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래도 좀 늦지 않을 것 아직 싸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의도 입성 동기 두 분의 티키타카를 잘 봤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벤기스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배러리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